이 메이크업 화장품 몇 개 썼는 줄 아세요? 단 4개로 신기한 스킬을 보여드릴 건데 딱 한 가지로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큰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최소한의 화장품으로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꾸안꾸 같지만 정말 데일리로 하고 다녀도 될 만큼 손색 없는 이런 메이크업 영상 보여드릴 건데 놀라지 마세요. 오늘 이 메이크업 화장품 몇 개 썼는 줄 아세요? 단 4개로 이렇게 연출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스포를 드리자면 아이라인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또 섀도우 팔레트 없어요. 멀티 팔레트 그런 거 쓴 것도 아니에요. 블러셔도 안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연출을 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영상 꼭 보시고 정말 화장품 꼭 하나 빼먹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빠르게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우선 시작으로 베이스를 먼저 발라줄 건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메이크업 할 때 베이스를 딱 하나만 바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바르실 건가요? 선크림, 쿠션, 파데, 컨실러, 파우더, 뭐 다양하게 있겠죠? 이 중에서 만약에 딱 한 가지로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 바닐라 코의 화이트 쿠션을 사용할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예전부터 너무 찐템으로 많이 추천을 드렸죠.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쿠션 파운데이션 기능 한 번에 다 하고 컨실러 기능까지 하면서 파우더 기능까지 해요. 겉보송 속촉촉 해가지고 따로 파우더를 안 잡아도 될 만큼 정말 겉이 깔끔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파우더 기능까지 하고 선 기능이 막 최대치 50까지 세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데일리로 충분할 만큼 한 38, 선 기능 38치에서 뭔지 아시죠? 그 정도까지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베이스를 진짜 딱 하나만 챙겨가야 된다 어디 갈 때 하면은 저는 요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요걸로 컨실러, 선크림, 파우더, 파운데이션, 쿠션 이 기능들 다 한 번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피부 결은 엄청 좋긴 하지만 여기 약간 보이시나요? 뾰루지 같은 게 났거든요. 근데 이것도 컨실러 안 써도 될 만큼 이런 붉은기도 커버가 돼가지고 정말 이 쿠션의 커버력 뭐 이런 것들 발색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반만 발랐는데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원래 피부 좋은 사람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원래 피부가 좋긴 하지만 이런 붉은기들이 엄청 자연스럽게 커버가 됐죠. 작년에 코 수술 했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코가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이러니까 추워지거나 갑자기 더워지거나 이러면은 여기 콧대가 많이 이렇게 붉어지더라고요. 부작용인가 싶었는데 뭐 부작용은 아니라 그러고 피부가 얇아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런 고민이 많은데 웬만한 쿠션들이 이런 붉은기 특히나 콧대 같은 거 잘 못 잡아주는데 이 바닐라 코 쿠션은 정말 이렇게 싹 잡아준다는 거. 그리고 윤기가 보이시죠? 이게 매트하거든요? 되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왜 윤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여튼 이 쿠션만 쓰면 영상에서 다들 베이스 제품 못 썼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닐라코 이 화이트 쿠션입니다. 스포를 살짝 하고 가자면 작년 10월쯤에 제가 이거 막 마켓하고 싶다고 엄청 막 브랜드에 얘기 막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묵묵부답이다가 드디어 1월 말쯤에 이 바닐라코 쿠션을 메인으로 마켓을 하게 됐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혹시나 요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구매하고 싶은 분들 마켓 진행할 때 좀 저렴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살짝 금 스포 갑니다. 아, 너무 기뻐요. 입 찢어지겠네. 여튼 여기도 마저 이렇게 발라볼게요. 알고 계세요. 1월 말쯤. 저희 코트 붉은기가 대박이에요. 붉은기 바로 가려지죠, 콧대? 대박이죠? 붉은기 뿐만 아니라 이런 트러블도 지금 안 보이죠? 빨간 색깔. 진짜 잘 가려져요. 이렇게 정말 잡티 하나 없는, 붉은기 하나 없는 무결점 피부로 만들어줬고요. 이제 입술 먼저 발라줄 건데 제가 립밤을 미리 발라놨었거든요. 이거를 좀 지워줄게요. 이게 진짜 입술색 붉은 게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전 정말 좋아했거든요. 립밤만 발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러면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이제 뷰티 유튜버가 되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어떡해. 이렇게 발라야지. 이렇게 약간 조퇴? 결석?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봤고요.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오늘 이제 립 제품 하나로 어떤 것까지 할 거냐? 립 바르고 그다음에 뭐 치크 바르고 여기까지는 뭐 모두 다 하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오늘은 이 립 제품 하나로 아이섀도우까지 해줄 거예요. 대박이죠? 어떤 립 제품을 쓸까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은 내가 어떤 제품이 와도 잘 활용해보자 하고 제가 눈 감고 이 매트 립 구간에서 하나를 집었거든요. 오늘은 물론 예쁜 메이크업도 중요하지만 진짜 실용성을 가득 담은 꿀팁을 가득 담은 느낌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 제품을 눈 감고 골랐거든요. 제가 이거는 에뛰드의 나플리나터라는 웜톤 계열의 좀 자연스러운 그런 립이거든요.
이런 발색? 제가 평소에 립 제품 바를 때 정말 3개 정도씩 바르는 거 우리 머랭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하나만 바를 거라 조금 괴로워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좀 연출을 해야 되니까 하나만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 뭐 치크까지 하는 거 뭐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거죠. 요즘 페북에서 많이 보이는 거 중국 분들 메이크업 되게 잘하시는 화려하게 잘하시는 분들 말 뭔지 아시죠? 이 포인트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들 살리면은 처음엔 좀 이상한 거였는데 너무 앙증맞게 약간 추워 이런 느낌으로 약간 낮추어 그런 느낌으로 되더라고요. 발라주고 어머 이거 뭐 코스 부작용 난 거 아니죠? 근데 이따가 쉐딩하면 괜찮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저처럼 이제 턱 끝이 좀 기신 분들 있죠? 하관이 좀 긴 분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컬러감 넣어주면은 정말 살짝 더 짧아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요 꿀팁 추천드리는데 무턱이시거나 턱 끝이 좀 짧은 분들 그런 분들은 요거 하면은 더 짧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요렇게 해주고 이제 이 틴트 하나로 섀도우까지 해줄 거예요. 이 방법은 이제 또 저의 경험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행을 진짜 좀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갈 때 화장품을 진짜 이따만큼 챙겨가요. 근데 정말 가끔 실수로 섀도우 팔레트를 꺼내놓고 챙겨가야지 하고 그것만 빼고 오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멘붕이 와서 아니 섀도우 팔레트가 없으면 눈화장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사람이 이가 없으면 이제 잇몸으로라도 밥을 먹자 이런 속담 있죠? 아시죠? 그래갖고 제가 아 이거를 섀도우 팔레트가 없으니까 이 틴트로 해봐야겠다. 그때 막 틴트랑 뭐 블러셔 이런 거 활용해서 잘 했었는데 오늘은 블러셔 없어요. 요거 하나로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발라주세요. 근데 이게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촉촉립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은은 영롱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언더 섀도우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찐덕찐덕거리고 색감을 원하는 만큼 얹어줄게요. 삼각존도 애교살 요즘 요 언더 음영 중요한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언더 애교살 부분에 붉은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어? 약간 이거 비비님? 이 방법이 진짜 생얼에다가 바르면은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쿠션을 발라놨잖아요. 그 쿠션하고 이 립하고 같이 섞이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지금 그냥 약간 붉은기 있는 베이스 섀도우 바른 것 같지 않나요? 너무 뿌듯해. 우리 머랭이들 만약에 화장품 없을 때 이런 방법 써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집에서 진짜 화장하기 귀찮을 때 이렇게 해보셔도 좋아요. 삼각존에 또 한 번 더 눈 뒷부분 약간 이런 눈두덩이 부분이 많이 경계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깨끗한 손으로 싹싹싹 해주면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반대도 이 방법 진짜 괜찮아요. 뭐 이런 틴트 아니라 좀 매트한 립스틱으로 해도 괜찮고 대신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약간 플럼핑 기능 들어간 립 있죠? 그런 거 쓰면은 많이 따갑고 또 피부가 상할 수도 있어서 플럼핑 기능 없는 걸로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거를 누가 지금 틴트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줬고 제가 여행 가서 섀도우 팔레트를 두고 왔을 때 이렇게 쉐딩에 있는 컬러들을 활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음영을 했었거든요. 우선 여기 쉐딩에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컬러가 대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전부 다 묻혀가지고 요렇게 쌍꺼풀 라인 살짝 위로 없으신 분들은 눈을 떴을 때 음영감이 올라오는 만큼과 삼각존까지 음영을 전체적으로 넣어줄게요. 오늘 파우더도 안 쓰고 섀도우 팔레트도 없다 보니까 요 발라놓은 틴트가 아무래도 이 크리즈 현상이라 그러죠? 쿠션하고 틴트하고 둘 다 살짝 촉촉하다 보니까 쿠션하고 틴트랑 만나면서 하얗게 보면은 좀 끼거든요? 근데 요렇게 파우더 타입인 쉐딩을 발라주면은 크리즈 현상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눈두덩이를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섀도우 팔레트 안 쓰고 정말 깔끔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으신 분들 따라해보세요. 얇은 브러쉬에 이 쉐딩을 살짝 묻혀가지고 애교살 살짝만 잡아줄게요. 이게 은근히 이뻐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음영감이 은근히 자연스럽고 예쁘다니까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언더 음영도 중요하죠. 정말 살짝만 약간 지금 발라놓은 이 립에 유분기를 좀 잡는다는 느낌으로 정말 살짝만 이렇게 톡톡톡 남은 양으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눈 음영 가볍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요 쉐딩을 또 열심히 활용을 해볼 거거든요. 지금 눈썹을 안 그렸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썹에 존재감을 좀 나타내주기 위해서 약간 연한 거랑 제일 연한 거 요거 두 컬러를 섞어가지고 눈썹에 칠해줄게요. 지금 한쪽이랑 안쪽인데 사실 많은 차이가 있진 않지만 오늘은 최소한의 화장품으로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여기 바른 쪽이 자연스럽게 화사하면서 눈썹의 존재감이 조금 살아났죠? 반대도 해줄게요. 그다음 제가 이 쉐딩으로 정말 신기한 스킬을 보여드릴 건데 립을 3개 정도 바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만 찍 바르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가끔씩 제가 하는 방법인데 이런 쉐딩이나 또는 블러셔 이런 것들 활용해서 얇은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입술 라인에다가 발라주는 거거든요. 조금 더 매트해지면서 포슬포슬 입술이 조금 더 이렇게 커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약간 어두운 쉐딩으로 이 립 라인을 딱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섹시하고 살짝 몽환적인 약간 외국 언니 같은 그런 무드 낼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입술 라인, 테두리에 유분기가 있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여기를 맨들맨들 매트하게 잡아줘야지 사진 찍거나 실제로 볼 때 좀 더 사람이 뭔가 포슬포슬 되게 몽환적으로 보여가지고 포토샵 할 때도 여기 막 이렇게 뭐 미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포슬포슬해 보이게. 그런 효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살짝 오버립으로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꽝꾸 느낌으로 만들어줬고 이제 쉐딩의 이제 본연의 역할인 이 얼굴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브러쉬는 투쿨포스쿨에서 쉐딩을 사면 증정되었던 그런 브러쉬거든요. 가끔 쿠팡이나 뭐 11번가 G마켓 이런 데 잘 찾아보시면은 이거 증정되어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휴대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녀요. 너무 편해. 턱 쉐딩, 그 다음에 이쪽에는 코 쉐딩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크기도 작고 휴대성 정도 편해서 추천. 살짝 여러 번 칠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휴대용이 넓으면 또 그것도 불편하니까, 그쵸? 아, 오늘 립 너무 예쁘다. 약간 멀리서 보니까 더 예쁘지 않아요? 어떡해. 이거는 진짜 데일리로 따라해도 좋을 것 같은 꿀팁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오늘은 파우더를 안 했기 때문에 옆광대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하게 발라서 좀 더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코 쉐딩. 콧대도 살짝 해줄게요. 이제 뷰러로 위아래 속눈썹을 꼼꼼하게 집어줄게요. 이렇게 꼼꼼하게 집어주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인초 속눈썹 없이 마스카라 열심히 한올한올 발라줄 건데 준비물은 요 네일 트위저. 요 트위저로 한올한올 예쁘게 뭉쳐줄게요. 언더 속눈썹은 조금 화려하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마스카라 양쪽 다 해주고 이제 여기서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여행을 왔는데 파우치에 아이라인이 없어. 그럴 때 또 쓰는 방법.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방금 썼던 이 마스카라를 활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거든요. 엥? 마스카라로 아이라인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그려보면 정말 괜찮게 되고 이 마스카라가 본드가 살짝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력도 진짜 좋아요. 대신 요거는 점막 부분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눈꼬리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했었었는데 손등이나 뭐 손톱도 괜찮고 제가 젤 네일이 돼 있어가지고 손톱이 좀 팔레트 같아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젤 아이라이너 브러쉬 또는 엄청나게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리퀴드 타입 아이라이너 그리듯이 이렇게 톡톡톡 묻혀가지고 라인을 그려주면 되는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스카라는 이제 본드 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점막 부분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눈꼬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대박이죠? 생각보다 엄청 자연스럽고 그냥 아이라인 그린 것 같은 느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아이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말려줘야 돼요. 제대로 안 말려주고 눈을 확 뜨면은 방금 해놓은 이 마스카라랑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좀 찐덕찐덕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말려주는데 말려주고 나면은 진짜 일반 아이라인보다 훨씬 지속력이 길고 제가 요거 옛날에 활용해봤었을 때 안 지워지더라고요. 유분기가 가득한 리베나이 리무버를 오랫동안 대고 있어야지 지워질 만큼 정말 지속력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좋지만 진짜 급할 때 있죠. 놀러 갔는데 파우치에 아이라인이 없어. 이럴 때만 따라하세요. 마스카라에는 본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데일리로 이렇게 따라 한다면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이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이렇게 양쪽 다 그려줬는데 진짜 이거 누가 마스카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너무 괜찮죠? 정말 급할 때만 따라해보시고 아까 썼던 쉐딩 다시 활용해서 약간 음영감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지금 보면 삼각존 같은 경우에 살짝 휑한 느낌이 있어서 아까 썼던 쉐딩에 가장 어두운 컬러 이렇게 얇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삼각존 그리고 약간의 아트인 요 정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정말 최소한의 메이크업 제품으로 정말 예쁜 꾸안꾸 메이크업 끝! 대박이에요, 머랭이들. 지금 메이크업 제품 몇 개 쓴 줄 아세요? 쿠션 하나, 틴트 둘, 쉐딩 셋, 마스카라까지 총 4개. 요 4개로 정말 공들여서 풀메이크업 한 듯한 요런 무드를 연출했습니다. 요런 꿀팁 우리 머랭이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 아시죠? 아무한테도 잘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메이크업 제품 하나 놓고 오는 게 정말 저는 위급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머랭이들이 이런 위급 상황이 없어야 되지만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카롱 언니가 이렇게 알려준 꿀팁들로 이렇게 아이라인도 해보고 치크도 하고 섀도우도 하고 이렇게 활용한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룩이 잘 나올 줄 몰랐거든요. 신경 쓴 정도? 예의를 갖춘 그런 느낌으로만 연출이 될 줄 알았는데 이대로 다녀도 그냥 나 오늘 한 시간 반 동안 메이크업 하고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연출이 돼서 너무 기쁘네요. 머랭이들 볼 때는 어떠신가요? 다 매일매일 따라하셔도 좋은 꿀팁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마스카라로 아이라인 그리기 요거는 데일리로 따라 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거 정도는 아이라인으로 대체하셔가지고 귀찮을 때는 음영 섀도우 같은 거 있죠? 어두운 음영 컬러 그런 거 사용해서 아이라인 대용으로 그려도 괜찮은데 매일매일 이렇게 마스카라로 아이라인 그리시면 안 돼요. 요것만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 머랭이들 이렇게 정말 최소한의 화장품으로 아주 좋은 퀄리티의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이 꿀팁들 따라해보시고 또 궁금한, 보고 싶은 메이크업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거 피부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 바닐라코 쿠션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바르고 나서 시간이 살짝 지나면 얼굴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예쁜 윤광이 돌거든요? 근데 또 이 윤광이 돈다고 해서 끈적이지가 않아요. 진짜 너무 만족. 오늘 메이크업 너무 예쁘고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가지라니.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이들 안녕! So I'm with it with you, though you can never be replaced. Yes, I need a time. Damn it, girl, you changed. You're the only type, but no matter what, now I'm better off alone. Cave in, earthquake, locked exit. Been a long way, tattered, can't erase. What you done was never.